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엔돌핀 긍정의 아이콘 개성 안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저의 용기 있고 긍정적인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여러분들께 골라와 봤습니다. 한 가지 들어보시죠. 제가 SNS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여자 사람과 남자 사람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오 용감하다 라고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아 저 짐승 새끼.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 실수했어요 라고 하지만,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태 라고 한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기습 키스하면 오 남자가 여자한테 기습 키스하면 변태 새끼까지 붙습니다. 아, 나 이거 너무 쌍소리 하는 거 아닌가? 네. 여자가 힘든 일을 하면 여자인데 좀 봐줘요 라고 하지만, 남자가 힘든 일을 하면 남자인데 힘 좀 써봐.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면 유혹을 한다고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 성추행한다 그래요. 여자가 더치페이를 말하면 바람직한 여성이라고 하지만, 남자가 더치페이를 말하면 쪼잔한 새끼. 여자가 남자 거시기를 만졌다고 하면 그때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뭘? 남자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신고를 합니까? 이 경찰들도 이거 문제예요. 절대 이러지 말아야 돼요. 모르겠다. 자, 남자가 여자 거시기 만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왈! 뭐 이런 십새끼가 다 있어. 바로 철창행을 가해버립니다. 자, 여자가 군대에 가면 용감한 거고, 남자가 군대에 가면 당연한 거다. 여자가 울면 마음의 상처가 큰가 보다. 남자가 울면 병신 같은 새끼, 남자 새끼가 왜 울어? 여자가 돈을 못 벌면 집안일이 더 힘들어. 남자가 돈을 못 벌면 나가서 돈 벌어와 이 인간아, 인간의 세제곱이 돼버리죠. 여자가 밤일을 못하면 순진하다. 그것도 잘해야 되겠군요. 자, 남자가 밤일을 못하면 이 빙신아 병원에 가봐. 아 너무 웃기다. 여자가 밥을 조금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 거고, 남자가 밥을 조금 먹으면 그거 처먹어 일을 제대로 하겠어? 그거 처먹고 일을 제대로 하겠어? 여자가 방귀를 뀌면 어머 실수했어요 라고 하지만, 남자가 방귀를 뀌면 매너 없는 새끼. 이야, 이걸 보고 마음 약한 남자들은 정말 세상 살아가기 쉽지 않다고 얼마나 이 세상을 한탄할 것 같습니까? 와, 나는 정말 이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런 글을 보고서 제가 아, 다독여졌어요. 그분을 제가 어떻게 다독여졌냐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세상에 왜 남자 여자를 굳이 구분하고, 어? 우리 여기서 지금 북한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걸 가르는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남자와 여자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자도요 쌍년들이 얼마나 많고, 남자들도 좋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반대로 말하게 되면 정말 상습적인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고, 또 이제 여자들 반대편으로 말하면 좋은 여자들, 현모양처 21세기 현모양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쁘지, 능력있지, 집안일 잘하지, 다 잘해 다 잘해. 저 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안학이 정확하게 긍정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 이건 급히 제 생각이요. 또 조간나 새끼 저거 헛소리 헛가다 부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세상에, 저도 정말 30년 살아오는 동안에 만만치 않게 아주 어려서부터 이 세상을 너무 많이 봐오고 너무 많이 알아버리다 보니까 첫봄은 보여, 첫봄은. 어느 게 변태, 어느 게 꽃뱀 막 이런 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을 쓰네요. 쓰지 말아야겠는데. 미안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육두문법, 근데 여기 써져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막 지어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보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상에는요, 내가 그렇게 죽어라도 미워하던 나의 아버지, 엄마, 다 지금 와서는 그리움의 상대이고, 그 그리움 때문에 항상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예,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 생활의 동력이 돼가지고 정말 낮도 밤도 없이 정말 눈을 버팅기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아는 육아대로 하면서 이 세상 살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내 엄마도 여자요. 나도 여자요. 내 딸도 여자요. 그런데 여자가 그 짓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눈 감아 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변태 뭐요 막 이러면서 남자들을 싸잡아서 또 이렇게 한 그걸 말고 내 아버지도 남자고 또 나와 사랑을 나눠야 될 그 남자도 당연히 남자겠고 그 다음에 내 아들도 남자인데 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사람을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선별을 해야 돼요. 명백하게. 확고하게. 네. 확고하게 가져야 되니까요. 어떤 식으로 하냐. 바로 여자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여자, 나쁜 여자 다 있고요. 세상사 어떻게 그렇게 왜 막 쓴나물도 잘 씹으면 감칠맛이 있다니. 그 옛날 말이에요. 쓴나물 자꾸 씹어봐요. 쓴물밖에 안 나오지.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그냥 입에 맞는 떡 천천히 찾아야죠. 외롭고 쓸쓸해도 참고 견디면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 저는 그렇게 이제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부 정말 떠도는 그런 파렴치한 꽃뱀들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그렇게 싸그리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은 삶에서 지쳐가지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다가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 내가 무슨 뭐 아니 몸을 팔고 싶어서 팔아?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그거라도 바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습적이지 않은 이상에는 그걸 그렇게 싸그리 잡아서 욕하는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강간이다 뭐다 그러는데 정말 인간적인 그런 이치를 가지고 다 살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 같아요. 딴 게 아니고 그냥 상습적이고 정말 원래 태어나서 또 선천적인 것이 아닌 이상에는 사람은 다 바탕이 선량하다는 거죠. 그 선량함과 지혜 속에서 우리는 남자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여자도 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부류가 가로가다 부딪히는데 우리 수많은 인간들 중에 뭐 천차만별인 게 어떤 사람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상처받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항상 힘을 내시고요. 아, 우리 주변에는 그래도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북한에서 넘어와서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힘을 내시고 아샤 아샤 합시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육두문법으로 후련하게 얘기를 한번 쏟아나본 개성 안학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아자아자 파이팅!